26분 뛰었는데 이렇게 땀이 나고 이렇게 운동이 잘 되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.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? 싫죠? 아유,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은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? 아유, 나만 그런가? 딴 분들은 좋아하시나? 맨날 운동해야 된다 된다면서 정말 안 되는 게 운동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또 코로나 살이 그냥 확확 찌고 스트레스 확 올라오고 몸무게가 그냥 한 3kg가 휙 올라가더라고요. 제 맥시멈 인생에 60kg는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 막바지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제가 아, 안 되겠다 싶을 적에 우리 아들이 요런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돈께서 운동을 했는데 여기 팔이 너무나 늘어진 살이 다 없어지고 막 얼굴이 너무 조그매지신 거예요. 근데 이 운동을 했대요.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걸 자기 이거 있으니까 엄마 이거 하나만 사면 돼. 이거 하나만 그러면서 요거 한 10만 원 돈 하는데 사줬어요. 아 힘들어. 이거 광고 아닙니다, 여러분. 예. 저는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요. 저는 평생에 게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.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, 오로지 내가 해본 게임이라고는 길거리에서 왜 걔 뭐지? 이렇게. 두더지. 두더지나 뭐 머리 때리는 거. 그것만 해본 사람인데, 게임한 나름은, 야, 인생에 시험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런 게임도 싫어 그랬던 사람인데, 오늘까지 한 50회째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산 지는 더 됐죠. 더 됐는데, 이제 매일은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횟수가 나와요. 몇 번 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내가 운동을, 내가 발전시키고 싶은 부위야. 뭐, 복부를 이쁘게 하고 싶다든가, 아니면은 뭐, 옆구리살, 아니면 이 팔뚝살, 뭐, 이런 것들을, 늘어진 것들을 없애는 거, 뭐. 그래서 부위별로 막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뭐, 게임을 할지 몰라가지고, 그냥 저기서 하려는 대로 해보자 하면서, 50일째 접어들면서, 이제 게임이 보여요. 저기 가면 돈을 따네. 저거 하면은,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. 복근을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막 팔과 관계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를, 운동을 하고 싶은가, 근육을 만드시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운동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감각이 늘어나요.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뭐가 초점이 잘 안 맞고 타임이 잘 안 맞는 거예요. 정확한 시간에 딱 해야 되고 내 자세가 구부러졌다가도 이렇게 탁 세워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고 툭구룩 갔다가 일로 오고 이러던 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. 그래서 아 사람이 이렇게 나이 있어도 노력하면은 운동하면은 되는구나를 내가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회사랑 아무 닌텐도 회사랑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치만 해주면은 틀기만 하고 요거 내가 딱 장착만 하면은 요 TV에 탁 켜지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보고 오늘도 뭐 얼굴이 작아졌다 그러는데 진짜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 쓸데없는 살들이 빠지더라고요. 땀을 막 엄청 흘리니까 저는 사우나 가도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땀을 지금 매일 흘리고 있어요. 그리고 뭐 하루에도 아침에 그 못했다 그러면 점심때에도 할 수 있고 또 심심하면은 저녁에는 게임식으로 각 부위를 다 좋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무슨 이거는 게임에 빠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애들처럼 왜냐 힘이 드니까 저거는 그림은 게임이지만 내 몸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길게도 못해요. 길게 해봐야 30분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 진짜 운동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그리고 나 코로나 때문에 살찌고 있어 그러신 분들 도전하십시오. 내가 보증합니다. 보증하면 안 되지. 그냥 해보세요. 몰라요. 해보세요. 좋아요.